자, 보나세라 미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아무래도 이번 추석이 되게 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먹었어. 그래서 지금 이게 옷이 이게 오랜만에 입었는데 조리복을 이거 정말 빨리 다이어트 해야 돼. 만년 다이어트인데 왜 다이어트가 안 되냐. 이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 우리 약사님께서 제니 약사님 키토 다이어트를 하라고 꼭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키토 다이어트 혹시 아세요? 원래 다이어트는 키토제닉이에요. 키토제닉 다이어트인데 쉽게 얘기하면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키토제닉은 조금 더 뭐 과학적으로나 뭐 생리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거의 맞춰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고 지방을 높여서 하는 다이어트예요. 우선은 뭐 아시다시피 피자는 아쉽게도 좀 탄수화물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고기를 써서 뭐 패티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제가 아시는 분 요거 선물 줬어. 좀 피자 같죠? 피자 같은 느낌인데 찾아보니까 버섯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고버섯 요걸 이용해서 미니 키토제닉 피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꼭다리만 좀 딸게요, 제가. 이렇게 장아찌 같은 거 담가 먹어도 맛있고, 간장 졸여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피자만 생각하니까, 동그란 것보다 피자처럼 보여. 비행기 없이도 피자로 보여. 이렇게 4개 준비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버섯은 씻진 않고요. 제가 이렇게 붓으로 했는데, 이게 끝이에요. 끝! 너무 쉽지? 이거 거의 뭐 탄수화물은 존재하지가 않아.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g은 죽어도 안 넘을 것 같아. 앞으로 이것만 먹고 있어. 치즈 당연히 탄수화물이 살짝 들어가 있겠죠. 근데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마르게 했다. 자, 키토제닉 했고요. 피자 맞잖아. 피자 맞지? 어이, 시현아, 우리 오픈바이저님, 피자 맞잖아요. 이 모양이 딱 봐도 피자 아니니? 그다음에 이 소세지류, 가공 소세지류도 가공 육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키토제닉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저탄고지니까 그렇겠죠? 올릴게요. 이렇게. 치즈. 이것도 완성. 자, 됐고. 이렇게 좀 치즈를 올리고, 버섯. 저희는 네 가지 버섯 쓰기 때문에, 이런 걸 버섯을 같이 올려가지고 같이 쓸게요. 뭐, 새송이나, 뭐, 팽이, 그 다음에 느타리, 이런 거 다 섞어서, 양송이도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바다로 잔뜩, 그리고, 알던 소금 살짝 위에다 올려서 간을 해주고, 이것도 소금 살짝 넣을까? 요거는 치즈만 올라갈까요? 습감으로 짜. 그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 푹 들어가서 이렇게 그라나 파타노를 이런 치즈로 한번 해볼게요. 마무리로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려주고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굽게. 여기서 핵심은 역시 천천히 굽기. 근데 버섯에 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갑자기 그게 고민되네. 자, 한 네 가지 있는 피자로 만들어서 뚜껑을 덮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슬슬 익는 냄새 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안 익으니까 물을 넣어서 약간 찌는 방식을 할게요. 제가 살짝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뚜껑 완전히 열면 위험해요. 살짝 구워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서 버섯이 고소하게 한 다음에 물을 넣어서 증기로 찌는 거예요. 이렇게 수분 날려줬고요. 바로 떠볼게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야, 이게 굉장히 수분감이 높은 촉촉한 데다가 쫄깃한 식감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토마토 소스와 치즈의 쭉 늘어난 맛과 마지막에 올라오는 표고버섯의 이 향까지 있어서 맛있어. 맛있어. 이거 그리고 또 다이어트 도움이 돼. 우와, 이거 맛있다. 베이컨과 소시지 넣은 거 한번 먹을게요. 촉촉해. 와. 버섯이 적당히 구워져가지고 굉장히 고소한 맛에다가 딱 스미순간에 한 육즙의 탕. 우와. 치즈 쭉. 차라리 우리 버섯을 한번 양식을 해가지고 이때만 버섯을 키우는 거야. 버섯 농가들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다 먹으면 진짜 까먹어서 먹어. 왜? 탄수화물 거의 없으니까 맥주를 담는다. 맥주는 위험한데? 너무 살이 쪄가지고 급하게 하나 찍으려고 했는데 진짜 이거는 성공적 같아요. 맛있다. 오늘 이렇게 버섯을 이용한 미니 키토 피자 해봤는데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여러분, 너무 좀 단순하면서 되게 쉽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의외로 이거 굉장히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추석 때 탄수화물 맛있잖아요. 떡 송편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미니 키토 피자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가을이니까 또 버섯 많이 나잖아. 너무 맛있습니다. 강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피자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